양산시 동면 5개 마을발전협의회가 오늘 법기수원지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수영강 상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64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60년 동안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과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받고 있으며 법기수원지의 행정구역은 양산이지만 소유와 관리권은 부산시가 갖고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며 법기수원지 소유권을 경상남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